연상과 윤하 사이.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었는지 벌써 30분째 켜지지도 꺼지지도 않는다. 이런저런 방법을 써봐도 내 힘으로 고치기엔 무리고 수리기사를 부르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어쩔까 고민하다가 그냥 컴퓨터를 재부팅하기로 해야 한다. 저장된 자료들이 아깝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컴퓨터는 결국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목통이 되고 말 테니까. 그래, 이거였구나. 사랑도 컴퓨터 같은 거구나. 저장된 추억들이 아깝다고 해서 계속 간직만 하고 있으면 나는 결국엔 어떤 사랑도 할 수 없는 목통 같은 사람이 되고 말겠구나. 아무도 쓰지 않는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을 리도 없을 거다.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플 리도 없겠지? 그러니 결국 내가 아프다는 건 적어도 나는 사랑을 했었다는 뜻. 아무것도 남지 않은 프로그램마저 새로 깔아야 하는 재부팅된 컴퓨터를 보고 있으려니 다시 한번 나를 더 외롭게 하는 손때 묻은 관계들이 그리워진다. 깨끗한 방을 보면서 외롭다고 느끼는 윤하와 재부팅한 컴퓨터를 보면서 외롭다고 느끼는 오늘의 연상남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오늘의 연상남 박재범 씨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가워요. 아니, 이렇게 호소력 있게 잘 읽어주실 줄 몰랐어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완벽했죠? 네, 아주 퍼펙트, 퍼펙트. 네. 아. Thank you. 네, 오늘 외로운 두 남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 재범 씨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아, 일단 그냥 전 혼자 살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집에서 할 일 없을 때 그때가 제일 외로워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뭘 하나? 아,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모르겠어요. 되게 심심해요. 혼자 있으면 할 것도 없고 되게 심심해요. 그렇군요.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아. 뭐 이래가지고. 그렇군요. 밥 잘 차려드릴 수 있는데. 농담이고요.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의 얘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일주일 동안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재범 씨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yeah, 페이스. 연상과 윤하 사이. 분명히 나는 단풍이 물든 나무를 보고 있었다. 나란히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면서 햇볕을 많이 받는 나무는 더 예쁘게 물들었구나. 조금 그늘진 곳에 있는 나무는 색깔이 좀 칙칙하구나. 그런 생각하던 중이었다. 내가 보고 있던 건 단풍나무였는데 어느 순간 내 시선 안으로 한 여자가 들어왔다. 작고 귀여운 저 여자. 그녀가 내가 보고 있던 단풍나무를 보고 있다. 햇빛을 많이 받고 자랐냐 아니냐 따라 단풍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도 그렇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울고 있을 때도 밝고 사랑이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웃음에도 그늘이 져 있는 법. 저 여자, 내가 보고 있던 나무를 나처럼 보고 있는 저 여자는 빛이 잘 드는 쪽에 단풍나무를 닮았다. 투명하고 맑은 색깔, 나랑은 좀 다른 색깔. 그녀의 색깔에 물들고 싶어졌다. 연상과 윤하 사이 저에게 물들고 싶은 남자 박재범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본의 아니게 대본에서 그렇게 역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우리 둘 사이 로맨스가 시작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대본에 적혀 있는 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같은 여자 어떠세요? 좋아요. 작고 네. 귀여운 그 여자. 많이 작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박재범 씨 스스로는 어떤 쪽에 속한다고 저요? 생각하세요? 저는 사랑 많이 받죠. 저는 네, 많이 받죠. 그러니까요. 네. 아, 박재범 씨 덕분에 저 연상과 윤하 사이를 듣는 팬분들이 네. 아주 많이 들으셨어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상과 윤하 사이의 주제 소개해 주십시오. 나 이런 사랑까지 받아봤다. 네. 네. 그렇죠. 여러분 사랑까지 받아봤다. 오케이. 여러분들께서 받아본 사랑을 마음껏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박재범 씨는 이성 관계에서 나 이런 사랑까지 받아봤다.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네요. 딱히 좀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누구랑 사귀면서? 네. 일단은 그냥 많은 사랑 받아봤어요. 근데 네. 받는 것보다 보통 제가 더 주죠. 오, 멋진 남자입니다. 네, 그런 남자입니다. 자, 나 이런 사랑까지 받아봤다. 재범 씨. 네. 저는 내일의 우리 연애 스토리가 참 기대되는데요. 저도요. 내일 오실 거죠? 도망가지 마세요. 예. 네. 연상과 연하 사이. 농담이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요즘 애들 자기 부모님 생신 언젠지도 몰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데뷔한 지가 며칠째인지 그걸 칼같이 기억한다는 얘기. 그걸 기억 못하는 건 팬들 사이에 거의 배신 행위라는 거.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나한테 더 중요한 걸, 나한테 더 소중한 걸, 더 오래 잊지 않는 법. 그런 의미에서 연애를 할 때 100일, 200일, 300일 뭐 그런 걸 기억하는 일은 그다지 놀랄 것도 고마울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그 사람이랑 23번째 키스를 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 사람이 특별히 더 예뻐 보였던 날이 언제인지, 그런 걸 기억하는 게 상대방에게 더 특별한 거 아닐까. 그래서 말인데 11월 16일 오늘을 그녀에게 특별하게 기억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녀를 두 번째로 본 오늘, 오늘을 아주 특별한 날로 기억하게 하고 싶은데. 이번 주 윤하의 연상남, 오늘 이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고작 한 살 연상 박재범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어두워지세요? 저요? 아우, 하루하루 감기, 감기가 안 나네요. 아,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요. 좋아요. 네, 아니, 나설 때도 되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박재범 씨한테는 생일, 데뷔일 그런 것 말고 특별하게 기억나는 날짜 있나요? 저요? 네.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근데 날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해두고. 어. 네, 날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저는 솔직히. 몇 년 전쯤이었지, 뭐 이렇게. 네, 그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네. 그런 에피소드만 네, 기억하고 그렇죠. 계시는 건데. 오늘 주제는 기념일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연상과 윤하 사이 주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오늘의 주제는 11월 16일을 나만의 기념일로 지정한다면 입니다. 네. 예. 어떤 날로 기념하고 싶은지, 왜 그런지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재범 씨, 내일 또 오세요.